그런 기억이라면. 네, 안녕하십니까. 밀마스입니다. 아, 지금 대전 판다님 그 올리 빌려주셔서 지금 올리 리뷰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꽤, 살면서 리뷰를 많이 본 건 아닌데, 이거 리뷰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걸 고민 없이 보통 그냥 그대로 찍는데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올리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아시는 분들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올리가. 제가 이게 부담이 특히 됐던 게 이거를 타보기도 했고, 그게 아무래도 광고나 사진으로 볼 때하고 직접 타보면은 그 희한하지만 체감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근데 놀란 게 이걸 타니까 룸도 비싸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품 같은 걸 설명하고 이것도 이번에도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트라이폴드 내에서의 위치나 그런 어떤 올리와 같은 자전거들의 의미, 이 트라이폴드 역사에서의 의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뭔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이거를 제가 타보면서도 그게 수년 전에 언젠가 이게 현실이 돼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브룸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프레임부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프레임을 보면은 뭐 이건 올리에 대한 얘기겠지만 호불호가 약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360도 360 처음에, 지금은 노우로 바뀌었죠 이름이, 360 처음에 이게 쓰던 프레임하고 제가 볼 땐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곳에서까지 제작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용접 방식도 그렇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리, 이게 단점이라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올리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나마의 단점이라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의 호불호가 이게 상관이 없다. 보통 그게 브룸톤도 그렇고 트라이폴드들이 전부 다 이게 똑같은 굵기로 빠지는데 여기서 점점 굵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상관이 없다 하는 분한테는 이게 전혀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카더라지만 요 용접이 요 그게 보통 지금 이게 같은 급인 민트나 그런 그 티티카카의 큐브 같은 것도 그 룸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지금 그 브룸톤도 그렇게 잘리지만 그 이 각이 있는 각을 가진 그 면적으로 용접이 되는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프레임 그대로 타고 둥글게 타원으로 요 형태물에도 그렇고 그대로 지금 타고 용접이 되는데 그 아까 얘기한 카더라가 이게 오히려 그 용접보다 강도가 더 강하대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그게 진짜건 아니건 뭐 그렇게 글쎄요, 전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안전 실험이나 그런 거는 다 통과를 한 프레임들이기 때문에 물론 더 튼튼하고 안전하면 좋은 건 맞지만 어차피 소비자들한테 그게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디자인인데 뭐 그런 부분. 그 외에는 이것도 금속이고요. 디자인도 양호합니다. 이게 뭐 개인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손가락 들어가는 이런 거 편하고요. 뭐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단점들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클래식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이건 개인 취향이고 제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 클래식 자전거의 근간이 이런 소위 말하는 실버팁 그러니까 은색의 포인트를 주는 것들 소위 말하는 새 색깔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근본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감성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느끼시기에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실버팁이 뭐 그래서 블랙 에디션인 말 에디션이란 말이 애초에 브룸톤에서도 그게 출시할 때 처음 따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로 가면요. 그래서 근본이 실버에 있다고 디자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가 유사 브룸톤이라고 하면서 트라이폴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오히려 그게 옛날에는 그게 보통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 맞추기가 힘들었었어요. 최근에 나온 고급 트라이폴드들은 뭐 그 정도는 맞추고 있는데 중급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중급 뭐 입문 고급도 트라이폴드는 애매하긴 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하여간 그 실버 팁을 이걸 구성을 하는 것도 찾아보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근래에 와서 지금 이루어진 되게 완성적인 실버 팁이에요. 다 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은색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의 가격을 생각하면 브레이크까지 그렇고요. 그걸 따지기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돈 좀만 더 들여서 바꾸면 그만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되게 완성적이에요. 구동계가 참 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는 클래식하고는 디자인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 뭐 이 자전거 가격대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 폴드 시리즈 L2의 폴드 시리즈를 저도 써봐서 아는데 이게 되게 정확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같은 급인 민트나 어쨌든 그 티티카카 큐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소라나 그런 걸로 돼 있고 여기에 텐셔너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L2 이 폴드 트레일러는 그야말로 트라이폴드에 맞춰진 트레일러라 뭐 변속 트러블이나 그런 부분 접을 때 그리고 특히 있잖아요 그 텐션 부분 그거 흐르는 거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거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솔직히 이거 소유자인 판다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랑 L2랑 마찰로지으로 그대로 연동돼서 L2에 A5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그러니까 완벽한 변속 체계를 갖췄어요. 그래서 기본 안정도 아 이거 안정 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잊어버릴 뻔했는데 아 이거 되게 편해요. 저는 그렇다고 어차피 안정은 개인차가 클 거긴 한데 이거 제가 룸 안정도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참 안정에 대한 편의는 개인차라 참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도 파워 안장 이상급으로 저는 편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분들한테 아닐 거예요. 또 이게 참 애매한 얘기긴 해요. 개인차라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안장이 진짜 편해요. 이 자전거가 애초에 가격이 있는 자전거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안장이 바꿀 필요가 없이 편한 안정은 나온다는 거는 장점이죠. 근데 그렇죠. 욕심을 내면 아무래도 이것도 클래식하게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죠. 저라면. 근데 어쨌든 이게 바꿀 부분이 다 소소한 부분들이에요. 나머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 클래식한 이미지에 뭐 크게 막 그렇게 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예, 뭐 추가 뭐 튜닝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완성적인 형태예요. 이걸 타니까 솔직히 타보고 제가 느낀 게 제가 룸 리뷰를 찍었잖아요. 룸도 비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트라이볼드는 참 특이한 게
튜닝이라는 걸 보통 로드나 MTB를 하면, 근데 뭔 자전거라는 게 미벨도 마찬가지고요. 하면은 경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능 향상도 그렇지만 경량화가 되게 큰 그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트라이폴드는 아까 제가 뭐 입문, 중급, 뭐 상급 트라이폴드가 이게 어떤 의미로는 참 그 디테일이 뭔지 차는 저도 알고 있고 보신 그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도 본질적으로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타보고 직접 타보고 체감을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아예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룸이나 그런 부분도 큰 차이가 없고, 물론 룸에 있는 스파이더 그 실버가 더 비싼 거지만 성능적으로는 이것도 차이가 없죠. 뭐 감성적으로도 뭐 실버 그냥 크랭크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굳이 나는 스파이더가 좋다 그런 분들이야 뭐 스파이더로 가시면 되는데, 뭐 무게 차이도 아무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문 중급 상급의 그 차이라는 게 트라이폴드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나마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역시나 휠셋이고, 그리고 경량도 얘가 휠셋이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그리고 구름성이겠죠. 당연히 휠셋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무시를 못하는데, 이게 참 이걸 저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휠셋이 괜찮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판다님도 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판다님이 기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은 분인데도 같은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61만원인가 보시면, 제가 예전에 룸 얘기하면서도 허브를 보면은 대략은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고급 일세들 여기다 달아줄 수는 없어요. 이 자전거 가격이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싸구리 일셋이 아니에요.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사이즈도 그렇고, 물론 까봐야 하는데 저는 안 까봤어요. 근데 이거 실드 베어링이에요. 제가 볼 땐 실드 베어링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머리 볼 거 없이 이쁘잖아요. 이 정도면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거는 뭐 이거 호불호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타이어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고 너무 막 그 세지 않게 오히려 누리끼리한 거, 이건 호불호가 있겠지만, 물론 노란색도 이쁘긴 이뻐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 취향이긴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타이어는 바꾸면 그만이죠. 어차피 쓰다가 또 금방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트라이폴드가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체예요. 올리가요. 참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올리 이용자가 룸이나 제가 사용하는 다른 트라이폴드 뭘 비싸게 그런 걸 사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라도요. 이 트라이폴드는 클래식 자전거고 근본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파츠 차이에 의한 이런 것들도, 지금 클래식한 삐를 내는데 색깔에 있어서 그런 감각을 줄 뿐이지 실제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꽤 경량화된 그런 현대적인 시프스트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룸하고 무게 차이도 크게 없어요. 하물며 어쨌든 이게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트라이폴드 시장이 진행이 될지는 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참 너무 싸서 너무 완성적이어서 머리가 아픈 올리였습니다.